전북의 분위기가 또다시 우승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두 경기만 삐끗하면 울산에게 추격당하고 역전당할 수 있거든요. 파이널A 첫 경기부터 전북은 승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홍정호가 징계에서 돌아온 이 전북 현대는 결과적으로 또 지금 1위를 차지했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선수가 연속적으로 나왔죠. 지난 경기에서 결장하면서 수비적인 불안을 안으면서 결국 승리하지 못한 전북이 홍정호 선수와 함께 이곳 수원을 찾았고요. 그리고 백승호 선수도 역시 관중이 있는 상태에서 프리킥 올라왔죠. 멀리 오는데요. 다시 투입될 수 있을까요? 네. 크리머턴. 크리머턴 트랙이 좋았고요. 아, 이것도 조금 위험한 지역에서 창의적인 시도를 했는데요. 안전한 게 낫죠. 그렇죠. 길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본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김진수거든요. 오! 왼발 슈트를 흘러나오고 정확한 슈팅 쿠니모토! 자, 쿠니모토의 득점! 네. 1대0 전북현대!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흘러나온 볼 갖다 대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 선수가 바로 쿠니모토 선수거든요. 한교원 뛰는데요. 캔디가 막았지만 오히려 구스타버 쪽으로, 그리고 한교원에게 공의 전달이 됐습니다. 수비 한 명 바짝 다른 뒤죠. 장호익의 수비 뒤쪽으로 백승호. 안 뺏겼어요. 백승호가 열고 나왔죠. 박스 모서리 부근 서민규. 서민규 네. 캔디가 몸을 날리면서 수비 성공. 장면이었었고 백승호 선수도 볼을 쉽게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장면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자, 단일 포인트 지금 1위가 부스타버네요. 최근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지표고요. 백승호 역시 탑5 안에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부스타버가 또 헤드를 따냈어요. 두 명이 붙어 있었는데도 부스타버가 이겨냅니다. 부스타버. 부스타버 최근에 폼이 너무 좋아요. 한 명 건겨내고 나서 부스타버의 컷을. 요 주임을 부스타버입니다. 네. 이쪽으로 손민규. 자, 이 장면에 손민규 선수 다소 여유가 있었는데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죠. 아쉬운데요. 네, 트래핑 했을 때 아우. 네. 본인의 이 말을 강하게 칩니다. 네,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스타버. 아, 많이 내려와서 볼을 바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빠른 부스타버 장교원 패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구스타버 선수가 얼만큼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도 구스타버의 견제였었고요. 자,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북인데요. 송민규가 왼쪽으로 크리머터 크로스.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을 봤을 때 되게 부족하거나 양형모 김진수 헤더. 송민규가 공 잡고 왼쪽에는 김진수가 있습니다. 헨리가 체크하고 있어요. 잘 줬어요. 크리버터 뺏기지 않았죠. 송민규 한속정 수비. 박스 안쪽 진입. 크리버터 완전 열려 있어요. 아웃! 송민규 그리고 쿠니모토까지 중앙 수비수들을 다 잘 유혹했거든요. 지금도 쿠니모토 드리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한교원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너무 찍히는 슈팅이었어요. 그렇죠.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역동과 감동의 하나원 QTA 리그1 2021 파이널 라운드 34라운드 경기 빅버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으로 이어질 수원과 전북의 경기고요. 스코어는 쿠니모토의 득점으로 전북이 1대0 앞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방 압박을 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숱하죠. 전방 압박 하면서 상대를 굉장히 곤란케 한다 라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 명의 압박을 본인의 기술로 벗겨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표 선수죠. 네. 이제 왼발 크로스는 언제나 날카롭습니다. 위험적인 빠져나와서 네.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구스타버 앞을 봤죠. 굉장히 부드럽게 여기까지 올라온 전북입니다. 구스타버. 네, 전북이죠. 네, 트래핑 너무 깔끔했고요. 크리머터. 크리머터. 크리머터도 오늘 가볍고 백승호는 뭐 중원에서
지금까지 유일한 득점자 크리모토예요. 연결됐죠? 좋습니다. 구스타보와 백승호. 백승호! 백승호! 위쪽 끝입니다. 김보경이 들어가고 류재문이 빠지고요. 구스타보가 빠지고 일류첸코가 들어가네요. 류재문 선수가 백승호 옆에서 잘 보좌를 했기 때문에 백승호가 오늘 경기에서 좀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유재문 선수가 빠지고 나서 중원에서 지금 패스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진수가 찍어차줬고 수원이 힘을 좀 주면서 헤더 이 공을 빗져나갔죠. 크리모토 두 명을 끌기는 어렵습니다. 김민우 후반전에 승호 선수가 한 단계 내려서자마자 전부 공격의 창의성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한석정! 오! 강현마! 한석정! 와! 주고받는 과정! 5분이 넘는 시간 정도 있던 것 같은데 정말 수원삼성이 강한 공격을 보이셨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맞았죠! 외면샷! 그 직전까지 정말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었던 수원삼성인데 지금의 분위기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골이죠. 그렇죠. 네. 맞는데요. 수비 맞고 굴절 그리고 공간적으로 지금 수원의 뒷공간이 많이 열려있습니다. 좁혀 들어오죠. 다시 리턴 걸려넘어졌고요. 돌지는 않습니다. 비디오 판독 지나치겠습니다. 네. 수원이 분위기를 한껏 울리다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수원삼성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을 그러면서 뒤쪽에서 발을 뻗은 것이 온필 드리블을 통해 결국 파울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20분이 남은 상황 그래도 양현모 골키퍼가 이걸 막게 된다면 일류첸코 일류첸코 함께 밀어넣습니다. 3대 0을 만듭니다. 1루첸코의 PK 득점. 스코어는 0대 3. 전북 현대가 3골 차로 리드합니다. 아 전북 후반전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힘들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자 공간 쪽으로 또 뛰죠. 오! 1루첸코가 힐패스로 연결해줬습니다. 성민규 패스. 자리 걷어냅니다. 안경원 두 명의 수비 사이로 빠져나옵니다. 도경 선수가 득점하기 전까지 상황이 0대 3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순식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공교롭게도 각각 수원을 연고한 팀과 맞붙습니다. 왼쪽 태클 시도 못 빠집니다. 이건 빠져도 볼킥입니다. 자, 결국엔 왼쪽부터 다시 공격을 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전북입니다. 후방에서 이제 전북이 볼을 돌릴 때 이제 압박을 들어갈 수 있는 강도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죠. 백승 올라왔어요. 쿠니모토의 왼발. 일류첸코. 어? 일류첸코? 어? 자 인류첸코를 교체 투입 후 멀티골 스코어는 0대4 전북현대가 4대0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 수원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김보경과 인류첸코를 선택한 이 김상진 감독의 선택이 맞아떨어지는 맞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선택이 됐습니다. 순간적인 어떤 이 전북의 공격력 그것이 모두 다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한 번의 공격 후반전 단 한 번에 이 전북의 공격이 경기를 4대 0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자, 22세 이하 룰 때문에 이 김준호 키퍼가 들어가야 모두 다 교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왼발로 붙입니다.
네. 송민규가 빠르게 뛰고 있거든요. 바로 주나요? 바로 좋고요. 프리모터 연결. 바로 넘기나요? 힐패스요. 이리로 넘기나요? 원터치 연결. 두 팀 사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르셰컷. 아, 프리모터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최근에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가운데로 연결. 네, 유니천 골 두 번째 골까지 들어가는, 세 골이 들어가는 시간이 15분이었습니다. 5분 텀으로 거의 골이 들어갑니다. 정면교!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경기를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 아쉬운 경기였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는 빠르게 이 분위기를 좀 올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크리모터! 양영모의 세이브. 뭐 안 나갔어요. 자, 이렇게 피스를 올렸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0-4. 원정팀 전북, 우승 경쟁하고 있는 전북현대가 수원삼성을 상대로 4-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도 있었는데 그 위기 상황을 잘 버텨냈고요. 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었던 전북의 수비진도 오늘 경기에서 지난 제주전과는 다르게 오늘 경기에서는